안녕하세요. 텐트플레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각 유저의 성향에 따라 플레이 목적을 파악하고 그 목적에 맞는 콘텐츠를 제시해야 잔존율과 매출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유저의 성향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유저의 성향을 파악하고 콘텐츠를 제시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게임을 네 가지 엔티티로 분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액션 엔티티입니다. 회원 가입, 로그인, 유료 구매와 같이 유저가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기본 액션 엔티티로 분류했습니다. 두 번째로 콘텐츠 엔티티입니다. 유저가 게임 내부에서 플레이하거나 시청하는 스테이지, 퀘스트, 보너스, 광고 등을 콘텐츠 엔티티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은 능력치 엔티티입니다. 게임 내 캐릭터의 레벨, 공격력 등을 능력치 엔티티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엔티티입니다. 유저가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 화폐, 아이템 등을 오브젝트 엔티티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엔티티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한 오브젝트 엔티티는 유저가 게임에서 소유할 수 있는 캐릭터, 재화, 아이템 등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유저의 플레이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오브젝트 엔티티를 10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캐릭터에 장착하는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성능을 강화시켜주는지, 캐릭터의 외형을 변화시켜주는지를 고려해서 이퀴먼트와 코스메틱스로 구분합니다. 이퀴먼트는 모바일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캐릭터를 강화하기 위해 고유한 능력치가 있는 장비 아이템입니다. 코스메틱스는 캐릭터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캐릭터의 외형만 변화시켜주는 아이템입니다. 이처럼 게임 내 오브젝트를 상세하게 구분해서 오브젝트의 획득, 장착 등의 이벤트를 기록하고 분석해서 유저의 플레이 목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능력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장비 아이템을 수집하거나 장착에 몰두하는 유저의 경우 플레이 목적이 캐릭터를 더 강하게 육성시키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유저들에게 캐릭터를 강하게 육성할 수 있는 콘텐츠와 상품을 제시해서 구매를 유도합니다. 또 다른 예로 캐릭터의 외형을 변화시키는 아이템을 수집하는 유저는 특정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해당 캐릭터를 예쁘게 꾸미는 것이 플레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저들에게는 캐릭터를 꾸미는 코스메틱스 콘텐츠와 이를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을 제시해서 구매를 유도합니다. 캐릭터에 장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이퀴먼트와 코스메틱스로 구분해서 캐릭터 공략 따라쟁이 유저와 패션 아이템 선호 유저를 파악하고 각 유저별 플레이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과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게임 내 콘텐츠를 상세하게 구분하면 유저의 플레이 목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 이용자들의 플레이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또 유저들의 플레이 목적에 따라 무엇을 판매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게임을 개발하면 분명 수익을 내는 게임을 개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